요한복음 19장 주인공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죠. 이게 여리고가 또 우리 무슨 얘기할 때 나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여리고에서 이런 얘기죠.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때는 세리 하면 부자야. 그리고 부자지만 사람들한테는 가장 그 혐오의 대상이에요.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엔 그 지역의 전부가 다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이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거든.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누가 수입이 많고 수입이 뭐 그 누가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를 모르잖아. 요즘처럼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일본 세금쟁이를 있는 일본 정부에 속해 있는 거야. 일본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한테 잘못 보이면 세금 억울하게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세금을 깎으려면 세리한테 와이로도 써야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또 이제 로마 정부는 많이 거둬주면 또 리베이트도 주고 이래서 이래저래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부자가 되니 그 자국민들은 이 세리라 그러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자신들도 알죠.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래서 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가 세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거예요. 세리가 미워서 세리를 뭐 상하게 했을 때는 로마 정부에서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세리는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국민들로부터 정말 최악의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취도 많이 하고 왜 로마 정부에 많이 갖다 바칠수록 로마 정부가 자기한테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긁어서 로마 정부한테 갖다 바치려니까 이 자국민들부터는 정말, 정말 증오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세리 같은 놈은 이제는 절대로 천국에 안 보낸다. 세리는 죽었다 하면 지옥행이다. 이제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면 누가 이제 그 어떤 구역에 세리들이 여러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을 뽑는단 말이야, 세리장. 그건 누가 뽑게? 로마 정부가 뽑아.
그 셀이 장이 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돈 많이 긁었다. 라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합니다. 악질이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라. 는 말은 삭개오는 진짜 나쁜 짓을 뭐예요? 많이 한 인간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 삭개오가 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동네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길로 이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를 꼭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예수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막 유명해졌으니까 여리고에 와서도 막 모든 여리고 시민들이 막 다 길거리 나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그때 삭개오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유명해졌으니까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유명해졌으니까 궁금해서 그냥 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보자 하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삭개오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왔을까? 그렇죠.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그렇죠. 그 수가의 장녀를 만나러. 예수님은 만날 사람,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 말. 찾아가서 구원을 주신다 이거죠.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왜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갔을까? 그렇죠. 그 38년 된 환자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삭개오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기 키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어디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면 불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세리장쯤 됐으면 나이도 한 이제 50, 60이 됐을 거예요. 됐는데 예. 아, 그 당시 이제 50, 60이면 연장자로서, 나이가 연장자가 되면 절대로 달리거나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거나 특히 나무에 올라가거나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가 정말 궁금해서 꼭 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뽕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미친놈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해도 오케이. 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못 보내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께오는 예수가 꼭 보고 싶었다. 꼭 보고 싶어. 왜 예수가 꼭 보고 싶었을까? 자, 여기 마가복음 5장 보면 열두 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요즘하고 똑같죠, 우리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게 이제 혈루병, 혈루증. 혈류증이라 그러면 아마 지금 말하면 자궁내막염 이런 걸 거예요. 자궁염. 그 자궁 안에 염증이 있으니까 피고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냉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냉도 나오고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뭔가가 액체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 시집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해서, 꼭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데도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안 돼. 왜? 이제 부정한 게 없는다고. 그것도 의학적으로도 말이 되죠. 이제 병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을 접촉도 못하고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됐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 그러던 이 여자가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 당시는 이 혈루증 이런 병에 문둥병이나 뭐 이런 혈루증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왜 병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취급을 받아요?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줬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거를 믿었고 그런 때였어.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그 무리,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보려고 꽉 무리를 지어서 나왔는데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병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병도 낫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 여자는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중 속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혈루병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왜?
막 접촉이 되잖아.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율법이고 뭐 그게 율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그런 게 상관없어야 돼. 왜? 율법이고 뭐고 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뭐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야. 여러분, 영화를 한 편 탁 봤다. 드디어 끝났다. 그럼 뭐가 나와요? 예? 예? 예, the end. 이게 나와야 이제 끝이야. The end. 모든 율법의 끝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율법은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남들과 접촉해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에게 갔다 하면 뭐예요? 끝이야.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부했잖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내 38년 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뭐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끝이다. 자, 그 말이 성경에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자, 그 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라? 마침 끝이 되시느니라. 자,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예. 네. Christ, 그리스도는 뭐라고? The end of the law. 모든 율법의 뭐라고? The end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아나. 왜? 왜? 자, 지금 이 여자는 율법을 범해. 그렇죠? 38년 된 그 환자도 안식일에 무거운 침구를 들고 가고 있어. 이건 그러면 안 돼.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들고 가라 그랬어. 그 말은 율법, 이제 너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너는 나를 만났잖아. 그렇죠. 그거요.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율법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왜? 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 안 지키면 죽음이야. 그런데 율법 못 지키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을 듣고? 예,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사실 이 사케오도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와,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쳤대. 문둥병자를 고쳤대. 중풍병, 문둥병, 이거 다 하나님이 뭐를 내려서 걸린 병인데? 저주를 내려서 죄가 많았어.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예수가 뭐예요? 풀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는 뭐라, 어떤 존재라야만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풀 수 있어? 그렇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야 돼. 예. 근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를 왜 안 믿게? 율법에 매인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죠. 매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근데 예수를 보면 뭐예요? 병 낫게 해놓고도 율법 지키지 말락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도 제자들을 데리고 막 댕긴다고, 안식일에도. 안식일은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굉장하신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줬다는 문둥병, 중풍병을 고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나 대등한 존재인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이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병 환자나 사케오나 혈루병 환자나 사케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와,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그런데 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소문도 났어. 그걸 들으니까, 나는 꼭 이분을 만나야 돼. 왜 그래요? 자기들도 나쁜 짓 한 게 많거든. 사케오도 얼마나 나쁜 짓 한 거 많아. 그러니까 자기같이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많은 사람.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케오는, 그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케오 그러면 이를 가라. 네. 이 자식을 해코지를 해서
칼로 찌르려고 막 그래도 그랬다가는 자기들은 로마 군대에 와서 잡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극도의 증오의 대상으로서 사케오는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나쁜 짓을 돈은 많이 긁었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은 자를 것 같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문둥병자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그럴 때 이제 사케오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나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가브나움이나에서 하는 일을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저 예수라면 나 같은 인간도 미워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결국 사케오가 또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자도 아 예수라면 소문에 듣기로 예수라면 자기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 오직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환자나 사케오나 오직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내가 앞으로 내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자기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들 예수에게 예수가 기도하면 여리고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리고로 오셔서 사실은 그 많은 군중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사케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로서는 가망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나는 이 인간으로서, 내가 나를 보니 너무 악하구나. 그거를 이제 주위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존경한다, 좋은 사람이다라 캐싸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는 상구야. 사람들이 너 존경하지, 테레비에 막 하면, 그래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화분에 물 주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런 거, 그 말씀, 그 음성을 좀 들으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정직해져야 돼.
내가 나에게 정말 정직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나의 악함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순간순간 때때로 볼 때마다 아 나는 뭐요 정말 정말 본성적으로는 뭐요 악하구나를 인정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거를 보기를 싫어해. 예. 그냥 주위 사람들이 평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욕심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야 얘가 이제야 준비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나의 어떤 좋은 점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소위 팔복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게?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그 무슨 말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 성경은 심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뭐냐면 영이 가난한 사람. poor 이제 poor는 가난한 사람이죠.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뭐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 영입니다. 그렇죠? 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나 가난해.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비교했을 때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냐고 하면 그때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우리만큼 우리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얘들은 천국에 데리고 갈만하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영은 절대로 영이 가난함을 느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나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악하구나. 늘 깨달았을 때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런데,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 율법 잘 지키는 너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완전히 조건적 본성이며 악한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누구라고? 와, 나는 구원 받을 수 없구나. 천국 갈 수 없구나. 왜? 율법 전적으로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라는 가르침과는 180도로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데 왜 복이야? 복을 받았는데 왜 애통해? 애통하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내 딴에는 지키면서 참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꼭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실 거야라고 믿었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참 형편없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를 애통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상구야 네가 깨달았구나. 참 너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너처럼 그렇게 형편없어도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안심해. 이래서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제 그거는 8번 얘기고. 자,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사케오로.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공부해서 깨닫고 보면 여기 얘기나 저기 얘기나 다 뭐예요? 꼭 같은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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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왜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근데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똑같은 얘기는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런데 그 이제 상황이 다르고 다 조금씩 스토리의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제는 뭐예요? 성경 모두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같은 예수님 얘기.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난 너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맨날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그렇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상당히 자신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여자도, 이제 저는 경상도 남자고, 그럼 이제 뭐라 물어보냐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근데 우리 한국 남편들은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 그러면, 이제, 경상도 남자로서, 아니, 보면 모르나? 그래, 꼭 뭐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했겠어? 우리는 이 원론적인 대답만 한다고. 그렇죠. 그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나 여자는 그런 대답으로는 유전자가 안 켜져. 그거는 사실 얘기고, 이 감성이 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봐. 그러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자꾸 그렇게 이제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사랑해. 이러다니까 그건 또 너무 시시한 거 같고. 그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뭐라고 이게 한 방으로 꽝 이게 한 방으로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냥 사랑해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나는 눈을 깜빡이기도 싫어. 그랬어. 그 왜? 눈 감는 순간은 당신을 못 보잖아. 우와. 이게 대박을 쳤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안 물어봐. 아시겠죠? 왜? 눈 깜빡이기도 싫다는 말이 자꾸 금방 떠오르는 거야.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안 괴로웠어요. 아,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 한국 남편들은, 미국 남편들은 잘해요. 그 미국 남편들은 계속 뭐, I love you, honey.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남자가 마누라한테 I love you 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컸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미국 사람들 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 성경 한 페이지마다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까꿍 사랑해. 예, 이제 그래야만 우리 죄인들은 뭐예요? 믿을 수 있어. 그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사랑한다, 사랑해. 그 성경은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케오를 만나러
왔고 사케오는 체면불구하고 그 정도로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이거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그 올라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를 예수님이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케오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뽕나무 밑에 이르사 어떻게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높은 사람들은 우러러 보면 안 돼, 낮은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이었다면 그리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케오를 만나게 되면 사케오를 우러러 봐야 되는 지점까지 안 가요. 멀찌감치 해서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녀석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최고로 높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뽕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는 거 높으라고 그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러러 보시고 이거 참 멋있는 말이야.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름을 알아. 그렇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 조건이 없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싶다. 이야, 여러분. 처음 만나 대화도 한 번도 안 해. 근데요,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갔다. 이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대박. 예? 대박났어요. 대박이고 영광. 영광이 무엇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야. 예. 저는 그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이렇게 가면, 예.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한국 사람 이상구 박사가 묵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그분이 너희 집에 묵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집주인도 어떻게 해? 올라가. 다 폼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케오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심각한 증오의 대상이야. 자, 오늘 네 집에 유아였다 하겠으니 사교가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요? 영접하거나 어서 오세요. 너 죄 진 거 다 풀어. 그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 아가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도 내가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서 하나님은 뭐예요?
좋게, 뭐, 이때까지 죄지은 거 다 풀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도 내 자신이 없다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개요. 그렇죠? 자,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는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는 무슨 죄를 지었고, 그것만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용서해 주지. 그랬다면 그 행동만 용서가 된 거지, 무엇은 용서가 안 된 거요? 그렇지. 본성은 용서. 본성은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를 자꾸 용서해달라 그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문제야,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 본성, 내 본성이. 내가 아무리 나쁜 행동은 안 했다고 해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해도, 내 본성은 다 죄야. 그거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아, 십자가의 구원은 그 본성을 용서하시는 거야. 그렇죠. 나쁜 행동 하나도 한 게 없어도.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가, 저 유명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사개월 집에 하룻밤 잤다 그러면 뭐요? 나도 세리 취급받는다니까. 예수님은 사개월처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개오 같은 죄인일지라도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함께 유하러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아시겠죠? 네. 와, 그러니까 사개오가 뭐라 그래? 사개오가 너무 감동받아서, 와, 우리 집에 그냥 조건 없이 들어와 주시고,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너무너무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버려서 안 되버렸어. 예, 지금부터는 자기는 희망을 가지고 살겠고, 이제는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해? 예수님이 더 중요.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러한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개오가 사람이 바뀐 거야. 그렇죠. 어떻게 바뀐 거야? 그동안 내가 착취한 거, 이런 거 어떻게? 다 돌려주겠다는 거지. 왜?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생명을 뭐요?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 받은 생명, 받은 구원, 천국의 희망, 이게 너무 기뻐서 자기가 나쁜 짓 해서 돈 끌어먹은 거 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더 돌려주고 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 아니다. 그래도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습니다. 오! 다 나누겠다.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오늘, 아, 이 오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언제 만나요? 오늘 만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를,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사케오 얘기를 듣고 내가,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야. 그래서 이 오늘이란 단어 참 중요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요. 여리고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유대인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여리고 사람,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인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사람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혈통이 무슨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는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포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은 포기했죠. 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는 가만 없으니까. 그 조건적 하나님을 포기하면 드디어 다음 그 조건적 하나님을 떠나고서 저 이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나는 천국은 가망이 없구나를 깨달아야만 누가 보이기 시작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자, 착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가 아니에요. 예. 정반대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철저히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찾아왔어? 사케오를 찾아온 거 아니야. 왜? 얘는 잃어버린 자였거든. 난 가만 없어. 그런데 구원을 탁 주셨어. 사케오는 이런 예수 같은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많이 나를 구원하실 수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여리고로 사개오를 찾아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냐고 하면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생기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네.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와 치유의 원리.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 치유와 구원은 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암 공황장애 걸렸어. 내가 의사야. 정신과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가봐야 뭐요? 안정제밖에 없어?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낫는 방법도 모르고, 친구 찾아가서 신경안정제 먹고, 일평생 공황장애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 큰일 났대요. 정말. 막막해 죽겠어. 책 찾아보니까, 낫는 게 아니야. 평생 약으로 살아요. 이야. 그때, 예. 예. 그래서 저는 맨날, 지금 내 몸 안에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제가 그렇게 돼버렸냐면, 그 당시에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는 막 다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부산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만큼 돈이 막 들어오니까 천국 끝에 이게 천국이야. 그때는 하나님 몰랐어. 그래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와 이게 천국이구나.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제가요, 그때 돈, 이렇게 벌 때, 돈이 너무너무 쉽게 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장난 같아요. 제가 돈, 나는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뭔가, 인생이란 게 이런 건가, 이거? 저는 그거를 경험해봐서 압니다. 지금 진짜 돈 잘 버는 이 사람들 다 그거예요. 뭔가 비정상이야. 뭔가 이 영적 세력의 장난에 걸려들었어. 예. 전 그 기분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때 KBS를 통해서
막 유명해졌잖아요. 막 그 당시에는 막 그 전국 순회 강연도 했다고.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하면서 제일 큰 그 뭐 그때 큰 강당들 그 도시 그 도시 제일 큰 거기 막 사람들 막 뭐 3,000명 4,000명 들어왔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무대에 서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박수야. 이상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때는. 그 이상하대요. 그리고 제가 조금 뭐 이런 모션이라도 하면 와 하고 또 박수치고. 이게 군중심리란 게 이게 수상하다 이거는. 박수칠 이유가 없어. 근데 이상구니까. 이거는 그거는 이 영의 역사를 제가 느꼈다니까. 아, 이게 수상한 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돈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러다가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악령이 저를 돈 실컷 벌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 자식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겁난 게 뭐였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뉴스타트를 하는 게 제일 겁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단은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하려면 돈 맛을 뭐예요? 돈 맛을 보게 해서 돈에 취해가지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예요? 뭐 뉴스타트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도록 하려고 그랬다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제 그 개인 병원이죠. 개인 병원은 남들보다 두 배로 컸어. 왜냐하면 한 칸 이래 이제 미국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의사들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의사들이 한 칸씩 이제 세를 내고 이제 거기서 병원을 해요. 예. 네. 근데 저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옆 칸도 사 버렸다고. 그래서 그걸 텄어.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애들 이제 오후 2시 반 이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 다 이제 이제 학교 끝나거든. 그때가 되면 우리 병원은 운동장이야.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주사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 나가면 막, 와, 닥터리!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자, 그래서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 좋은 걸 다 놓쳐. 그렇잖아요. 큰일 났네. 이래서 공황장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잠도 못 자고, 암 생각만 하면 막 신경이 곤두서. 나 지금 밥도 잘 못 먹고. 이제 사단이 돈 꽉, 돈 맛을 알게 해놓고 뭐예요? 죽어봐. 하는 거야, 이제. 와.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꾸 몸이 약해지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장모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위가 막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다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그 청량리 가가지고 점을 친 거야. 그래서 우리 사위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부적을 보낸 거야. 그런 거를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 그 미신적인 거. 그런 거는 그냥 즉석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놨는데. 근데 그때 그 부적은 찢지 못하겠더라고. 왜? 안 찢고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이거 찢어서 혹시라도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까지 변하더라고. 더 이상 이상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내가 조금 돌았어. 두렵고.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 이게.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게 사단이 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서 부적을 지갑 안에 넣었다니까. 이상구가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댕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더라고. 그 인간은 약해요. 두려움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지질이도 약해. 그래서 저는 부적을 내가 가지고 당긴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게? 야, 부적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찾은 거요. 하나님. 내가 부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부적은 찢어버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적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희한하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탁 만났는데,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순간에, 제 공황장애 싹 없어졌어. 순식간에.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고저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발견했는가는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이요. 와, 하나님 계시잖아. 와. 유전자 팍 켜진 거야. 그러면서 공황장애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뭐, 부적 찢어서 쓰레기통을 쳐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게. 그러고 보니까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공황장애도 그 유전자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정말 그래서 봄이 오면 내가 와, 봄이 왔다 라는 것을 자꾸 의식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봄이야, 지금. 꽃이 피는 거라고. 어? 오늘 생강꽃 봤어요? 네. 좀 초라했지. 근데 조금 있으면, 한 2, 3일 더 있으면, 이제, 그 피콜 가는 길에 생강나무가 많아. 막 향기도 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삭개오도 뭐예요? 와, 우리 집에 이어신다고 하니까 유전자가 다 켜지고,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다, 이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럴 걸 거야. 그렇게. 너 돈 번 거 다 나눠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왜 그래야만 우리는 반복해서 생기를 어떻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여러분 치유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가장 적합한 순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들의 유전자는 피어나기 위하여 계속 정말 우리가 기본 여건을 마련하면서 생기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감동받는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